지난해 삽목해서요. 지난해 삽목해서 식재한 벨가못입니다. 아, 지금 저녁인데도 이렇게 벌들이 와서 있어요. 아, 그리고 빨간색도 있고요. 보라색도 있습니다. 보라색은 빨간 것보다 약간 개화가 약간 늦어요. 그리고 수세가 빨간 것보다는 좀 약합니다. 네, 벌들이 저녁인데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여기 중간에 보라색이 좀 보이네요. 이게 지금서부터 3개월 정도 계속 꽃이 피니까요. 아주 봉이들한테는 효자입니다. 효자 꽃이 되겠어요. 밀원수로서는 아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단연생 초본이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서도 월동을 그대로 잘 합니다. 추위에도 아주 강한 편이에요. 네,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벨가못, 모나르다, 요거는 허브입니다. 허브. 그래서 냄새가 아주 상당히 그 허브 향이 나요. 방향성이죠, 방향성. 그래서 차로도 먹고, 꽃은 차로도 먹고요. 잎도 그렇고, 음식에도 넣어 먹고, 그 다음에 정신을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런 그 효능도 있다고 하죠. 그리고 조금 이르게 삽목을 하면 삽목이 또 아주 원활하게 잘 된답니다. 그래서 열흘 정도면 발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잘 되니까요. 지금은 이제 여름 삽목이니까 약간 까다롭지만 이 꽃이 올라오기 전에 하면은 열흘이면은 발근을 다 합니다. 여기도 보라색이 조금 섞였어요. 저쪽에 디영벌 큰 게 와서 있군요. 네, 디영벌이 저 아주 큰 거 보니까 여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존 벌통 위에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. 기존 벌통에요. 이렇게 비가림 되어 있는 기존 벌통 위에다가 종이박스 벌통을 올려놨습니다. 내검하기도 편한 게 아래쪽에 뚜껑째 들어서 내검을 하면 아주 편합니다. 농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. 저 안쪽에도 있는데 안쪽에는 오늘 못 갔고요. 그래서 입구 쪽에 거 나가면서 보여드립니다. 보라색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. 보라가 약간 늦죠. 빨간 거는 지금 다 개화가 됐는데
보라는 이제 피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엔 보라가 꽤 좀 있어요. 네, 헛개나무 아래에도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. 네, 풀 속에서도 도로 나가는 쪽에 풀 속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.